안녕하세요. 문구학자 문학자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만년필은 이 색깔이 예쁜 이 샛노랑색의 만년필입니다. 이 오로라 탈렌튬이라는 제품인데요. 자, 간단하게 외관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. 자, 이 오로라 제품은 제가 처음 리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라인업을 살펴봅시다. 이 라인업 설명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뒤로 가주세요. 자, 라인업을 한번 보죠. 가장 저가 모델로 오로라의 스타일이 있고요. 그 위로 오로라 입실론, 오로라 탈렌튬, 이번 제품이죠. 그리고 오로라 알파, 그리고 상위 제품군에 오로라 옵티마, 오로라 88 정도가 있습니다. 이 오로라 88이라고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. 오로라 88? 오로라 88? 일단 이 오로라 88과 오로라 옵티마 이 두 제품군은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. 한국에서 대략 70만원에서 90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. 이 뭐가 더 좋은 만년필이다 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이 오로라에서 가장 오로라스러운 건 오로라 88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. 이 옵티마의 경우에는 사이즈가 살짝 작은 옵티마 미니라는 제품군도 있습니다.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겠죠. 길이는 아기자기한데 가격은 아기자기하지 않죠? 그냥 옵티마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. 가격적으로는. 최근에는 한정판으로 옵티마의 플렉스라는 제품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상위 두 제품, 오로라 옵티마와 오로라 88은 이 컨버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. 배럴 자체에 잉크를 충전하는 방식, 피스톤 필러라고 하죠. 이게 내장형 컨버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뭐 이러한 잉크 충전 방식은 호불호가 갈리겠죠? 나는 죽어도 컨버터를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입실론, 탈렌튬 이런 쪽의 제품군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간단하게 오로라 제품군 살펴봤고요. 오늘 제가 리뷰를 해볼 상품은 오로라 탈렌튬입니다. 보시다시피 색상은 샛노랑색이죠. 병아리 색깔.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색깔. 현재는 이 색깔의 오로라 탈렌튬이 생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중고로 구매를 했고요. 이런 단색의 만년필을 하나 가지고 싶어서 이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. 다른 만년필과 같이 놓아두게 되면 압도적으로 눈에 띄는 만년필입니다. 보시다시피 진한 노란색의 배럴과 캡을 볼 수 있죠. 영상으로 보셔도 굉장히 예쁜데 실물로 봐도 굉장히 예쁩니다. 단색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요란하지도 않고 딱 좋은 화려함이라고 할까요? 이 비슷한 색상으로 최근에 출시된 오로라 옵티마 플렉스에도 옐로우 제품이 있기는 있는데요. 이 캡 부분이 살짝 다릅니다. 이 펜촉도 다르고요. 이 제품은 옵티마가 아니라 탈렌튬이라는 것. 탈렌튬 중에서도 오로라 탈렌튬 크롬 캡 옐로우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캡 자체가 색깔이 전혀 다르죠.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이 가장 예쁘게 느껴집니다. 자, 외관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 캡 부분에는 이탈리아라고 적혀져 있고요. 그리고 오로라라고도 적혀 있네요. 이 클립 부분은 동그란 물방울 모양이죠. 이런 물방울 모양의 클립이 오로라만 있는 건 아닙니다. 이 파일로트의 일부 제품에서도 이렇게 동그란 클립 모양이 있습니다. 뚜껑을 여는 방식은 트위스트 방식입니다. 이렇게 돌려서 뚜껑을 여는 방식이죠. 이 반면에 입실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려서 빼지 않고 푸시캡 방식, 당겨서 빼는 방식입니다. 이 오로라 제품을 사기 위해서 고민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.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시면 가장 걱정되는 말 하나가 있죠. 이 내구성 문제. 저도 여러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오로라는 쿠쿠다스라는 이상한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. 정말로 쿠쿠다스인지 아닌지 제가 오로라 제품을 몇 개 써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답은 드릴 수 있는데요. 당연히 쿠쿠다스는 아니겠죠. 하지만 내구성 자체가 그렇게 좋은 브랜드는 아니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. 이 캡 쪽에 금이 살짝 가 있어요.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육안으로 보면 가까이서 보게 되면 확연하게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도의 금이 가 있습니다. 이 중고로 살 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만년필을 쓸 때 이렇게 캡을 뒤쪽에 꽂아서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캡은 뒤쪽에 꼽아서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.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습관이 이렇게 돼버렸고
이렇게 만년필을 쓰다가 책상에 놓아두면 굴러가죠. 그래서 떨어졌을 때 그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 캡을 꽂아서 쓰는데, 이렇게 캡을 꽂아서 쓸 때 살짝 힘을 줬더니 이 뒤쪽 부분에 금이 갔습니다. 만년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이 만년필에 금이 갔다는 건 이 마음에도 금이 갔다는 거죠. 이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할 거야. 물론 제 잘못이지만 이 정도로 금이 간다는 게 이 내구성에 만점은 줄 수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 오로라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내구성에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. 저는 오로라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. 이렇게 금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오로라를 4개나 가지고 있습니다. 현재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 이 오로라 탈렌튬 크롬 캡 옐로우 이 제품이 아마도 이 캡에 계속 문제점이 생겨서 이 전체를 크롬 캡으로 바꾸지 않았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이 내구성에 대해서 결론을 내보자면 결코 쿠쿠다스는 아니지만 이 오로라의 내구성은 별점 5개는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오로라 제품이 4개고요 이 나머지 3 제품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. 물론 이것도 제 잘못으로 금이 간 거기 때문에 이 불량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. 뭐 제가 100개 정도를 써보면서 이 내구성에 대해서 평가를 해볼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, 뭐 그런 실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구성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결론은 낼 수 없지만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 펜촉을 한번 볼게요. 이건 14K 로듐 도금이고요. M촉입니다. 굵은 편에 속하는 펜촉이죠. M촉보다 굵은 펜촉으로는 B촉 정도가 있겠죠. 제가 항상 비교를 할 때 사용을 하는 오로라 엡실론입니다. 펜촉의 크기를 비교를 해볼게요.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실히 탈렌튬의 펜촉이 크죠. 뭐 대형 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오로라의 진가는 M촉부터이다 라는 소문에 빠져서 이 구입을 한 게 이 M촉입니다. 이 오로라의 필감이라고 하면 사각거리는 경성립이라고 할 수 있죠. 경성립이라고 하면 립이 단단하고 묵직하다라는 거죠. 경선립의 반대는 연성립이 되겠고요. 제 연성립을 가진 만년필도 리뷰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구독을 누르시고 기대를 해주세요. 자, 그렇다면 이 만년필을 한번 CP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